국토교통부가 유망 물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2016 물류 새싹기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5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물류 로봇,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물류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주도할 물류 새싹기업을 모집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입상한 물류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을 제공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입주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. 참가 신청기한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물류혁신을 선도할 물류 새싹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업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